되게 뻘쭘해서 그렇게 맞았어. 네, 사실은 이 어저께는 못 부른 곡인데요. 이 노래 Wait For Me인데 제가 어저께 불렀어야 되는데 한번 날짜를 잘못 알았어요. 이 노래의 주인공의 부모님이 어저께 오셨는데 오늘인 줄 알고 오늘 준비했어요. 정말 아쉽지만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에서 인스타 라이브라는 게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빨리 퍼지기도 하고요. 어서 이 Wait For Me 오늘 부른 이 노래가 널리 널리 퍼져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인터넷을 하신다는 우연히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만큼 이 노래 딱 집어서 얘기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것이 필요해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Wait For Me.
감사합니다. 아, 이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슬프기도 한데 가슴이 뜨거워요. 제가 가수라는 게 자랑스러워요.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받은 일. 누군가 저에게 준 큰 재능인 것 같아요. 그게. 그래서 되게 자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. 이런 능력을 주신 분들에게, 우리가 되게 신나는 분들에게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분위기 전환하세요. 이제 슬픈 시간 갔어요. 이제 좀 늦자고요. 미저리라는 것부터 시작할게요. 참 무서워요, 미저리라는 게. 예전에 그룹 활동할 때는 사생팬들이 참 많았어요. 다 어디 갔을까요? 그렇게 오빠 좋다고 지원자 전화했으니까 지금은 개미새다 하면서 사는데 좀 보고 싶네요. 공감하게 때린 일도 있었는데 또 우리 집에 강아지 넣고 도망간 애도 있었어요. 그래서 엄마가 억지로 강아지를 키웠었죠. 네. 아무튼 그 친구들도 이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다 보고 다 옛날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주시고, 보고 있니 인스타로? 노래를 위한 노래야, 미저리. 네, 다시 일어나서 함께 걸어봅시다. 미저리입니다.